언택트 시대를 맞아 은행권에도 디지털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은행원이 없는 무인 점포, 화상 상담을 통한 업무 처리 등이 미래형 은행 점포의 시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한 은행에서 계획하고 있는 미래형 혁신 점포에 김용갑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신한은행이 준비하고 있는 미래형 혁신점포. 1인 전용 공간으로 마련된 상담실에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행원 대신 대형 스크린이 고객을 맞이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미래의 은행 지점에서는 은행원을 직접 만나지 않고 화상 상담으로 은행 업무를 처리하게 됩니다. 저도 화상 상담으로 직접 계좌 개설을 해보겠습니다. 화면 속 직원의 설명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고 서명을 하자 계좌가 발급됩니다. 네, 요청하신 입출금 계좌 개설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은행원을 대면하고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습니다. 미래 점포에서는 손바닥 정맥 인증 방식으로 신분증을 대신하는 방법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내년부터 이 같은 점포를 20개까지 늘리고 2022년부터는 전횡적으로 확대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디텍트 브랜치는 예금, 적금, 청약 상담 및 신규, 그리고 대출 상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투자 상품과 재신고, 카드 업무 등 은행 창구 업무와 동일한 수준의 업무를 개발하고 향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KB국민은행은 은행원이 없는 무인 점포를 계획하며 ATM에서 더 나아간 스마트 텔러 머신 STM을 선보였고, 우리은행도 강남에 셀프 뱅킹으로 고객 스스로 업무 처리를 할수 있는 키오스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원들의 빅데이터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등 디지털 인재 양성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 기기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등 금융 소외 계층의 불편함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매일경제TV 김용갑입니다.